이 뒤에 CJ대한통운이 있습니다. CJ대한통운 순천 지사장이 지사장 명의로 당일 배송 기준을 준수하라고 대식가를 지치자마자 1분의 1점 이와 같은 세계망측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이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눈은 뻔히 뜨고 있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을 도와주십시오. 힘을 모아주십시오. 같이 싸워주십시오. 여수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한 여수의 모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싸워주실 거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여기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늦어도 괜찮아. 택배 기사님 덕분에 생생히 같이 크셨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들이 늦어도 괜찮다는 우리 노동자들이 오늘 배송을 하지 않는다고 물건을 뺏기고 태고에 눈앞에 와 있습니다. 시청에 나서주십시오. 그리고 경찰, 자기 경로 뺏어가는 도둑을 내려놓고 경찰을 불렀는데 살짝 뛰고 수수방 가라고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언제부터 이어서 경찰이 이렇게 됐습니까? 고향도 동기에도 이야기합니다. 사측이 완벽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사측은 완벽하고 노동자들은 무리니까 그냥 다 하고 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노동의 도시라고 하는 여수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이런 인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 살펴주십시오. 민주노총은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말도 없는데 아니면 우리 청와대 인기주문단에게 다시 한번 손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기자회견도 남겨놓겠습니다. 김동수, 이인수, 시제연수의 아버지께서 남겨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은 CJ대한통운 대표는 당일 배송을 방해하기 이전에 동계된 사람들을 돕고 협상하고 하차 시간을 단축하여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노력을 우선하라. 계약 위반 업무 방해를 방해해 하는 일부 대리들은 지금 당장 박지를 멈추라. 늦어도 괜찮아. 온 국민이 택배 노동자들에게 보낸 위로와 응원,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노동인권의 사각지 있던 택배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몇몇 택배 노동자들의 발언하였습니다. 대북 택배사들의 기회를 위해 끌어들간 안타까운 노동자들의 목숨이 자로파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자로파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공짜노동 분류작업과 당일 배송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의 주요정치는 분류작업과 당일 배송으로부터 해방이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직장이 대상이 되었던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재벌 택배사는 택배 노동자들이 더 이상 가로사로 숨기는 일이 없도록 각종 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회적 합의를 뒤집어 CJ대한통운 택배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8월 18일 CJ대한통운 택배
순천 지사장은 서민들 등에 제시한 공지 사항을 통해 당의 매번을 준수할 것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7월 6일 발생한 서민들 일부 구역 붕괴 사고로 노동당도가 더 늦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훨씬 길어진 상황과 하차 시간이 오후 2시 이후로 마감되는 일이 빈번한 정보에서 회사가 장시간 노동이 동반되는 장기 배송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장기 배송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노조원이 소속된 일본 대리점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도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대에 대한 소원에 장일 배송 기준 준수 공지가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해당 대리점에서는 자신의 물품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조합원 앞에서 어다시 다른 기사가 물품을 삭제하여 배송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합원은 배송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사에게 배송을 맡기면서 조합원에게는 당일 배송을 하지 않는 것은 계약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최고 협박 문자까지 발송하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협박하자도 없는 셈이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 위반은 조합원이 아니라 대리점 주와 그의 사들을 받아서 타인의 물건을 가로챈 자들이 계약 위반이며 업무 방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경위는 택배 인프라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책임 배송 구역지를 파괴하는 행태입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은 없습니다. 노동조합도 가입하는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대리점마다 노동조합원이 생겨나면서 기존에 맞춰놓고 착취하며 배를 누르던 자들이 이제 더 이상 수석이 다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백감하게 들어가는 시끄러운 속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고마워라 맑은 나이가 여수 터미널에서 자행되고 있는 작품의 현상은 근본적으로 기계의약품은 본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쌓고 본인이 처리하십시오. 기계의약품은 터미널에 내부쳤던 당일 배송 공지사항을 처리하고 일부 대리점에서 생육보 충성 경쟁에 나선 자들이 갑질을 당장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전국 특별 노동조합은 시대의 대한통운이 상당한 신축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생물을 제외한 일반 물품의 이길 배송하여 해양기사의 물품을 삭제하여 배송하는 행위자 처벌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선견을 8월 28일까지 줄 것을 공문을 통해 요구하였습니다. 28일 이후에 시대의 대한통운 터미널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시대의 대한통운에 있음을 공평히 밝힙니다. 2021년 8월 26일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장지구 시제 여수지회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CJ 그 대한통운 관련 그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국 택배 노동조합 광전지부 CJ 여수지의 육동주 지회장입니다. 예. 오늘 제가 처음부터 참석을 못했어요. 예. 중간에 들어와서 이제 기자회견만 아까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는데 오늘 그 전반적으로 기자회견 골자가 뭔가요?
지금 현재 사회적 합의연에 지금 과로사를 규정하고 그 사회적 대체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예. 합의된 예,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택배 기사가 더 이상 당일 배송으로 강요당하지 않고 예. 그 우리 그 근로 시간을 좀 준수하여서 예. 거기에 최대한 기사들이 힘들지 않는 여건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사회적 합의안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회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예. 예. 그러자 이제 회사에서는 계약서를 따지면서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서를 따지면서 당일 배송만을 강요하면서 예, 예. 공고를 했고요. 예. 거기에 지금 대리점은 그 회사가 지정한 그 점수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 점수제도에 그 반영이 안 되면 대리점도 좀 재계약하는데 문제가 좀 생긴다는 부분에 우려가 되니까 예. 저희 택배기사를 당일 배송 강요하도록 강요를 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그 배송이 안 돼, 배송을 하지 않겠다고도 말도 안 했는데 물건이 이렇게 싣고 있는 과정에 다른 기사들을 시켜서 예. 물건을 빼돌렸습니다. 아, 물건을 빼돌려요? 예, 벌써 예. 일주일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물건을 빼돌린 과정에 우리 택배기사들은 그 물건을 배송해야만이 그 수수료를 받고 그걸로 월급을 받는 그런 형태의 직업인데 예. 그 물건을 빼돌리면서 다른 기사들한테 일을 시키면서 다른 기사도 업무를 가중을 시키고 있고요. 아. 그리고 우리 택배 그 뺏긴 그 기사들은 그 생계의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노동탄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저희가 경찰 관계자들도 신고를 해서 업무방해로도 고소도 하고 했지만 예. 이 뭐 노동 노사 간의 관계에서는 경찰이 깨줄 수 없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팔짱만 끼고 있는 그 반감하는 그 경찰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요. 예. 지금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아이 사측이 강력하게 나가는데 내가 뭐 어떻게 중재할 수 있냐는 식으로 뒤로 빼기식의 이런 행태를 보여서 저희가 법으로 지금 제일 약한 노동자인데 예. 법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저희 힘으로만 오로지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이 비노조 그 택배 기사님들도 이 공권력에서 개입을 그런 식으로 하시게 되니까 이게 정말 자기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화가 되는가 하는 그런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고 있고 예, 근데 예. 본인들이 하시면서도 본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으시고 계십니다. 사실은 아, 예.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자행을 하고 고집을 부리는 이 대리점과 이 지점의 순천지사에 굉장히 지금 심히 유감이고 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택배 물량이 엄청 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과로사로 얼마 전에 우리 여수에서도 그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발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더더욱 좀 사회적 타협 그 합의 준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여수나 여기 전남 동부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지금 사실 사회적 합의안을 이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사측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일반적으로 이 노동조합에 가입이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노동자 한 사람이 회사에다 요구를 하게 되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예. 그 요구하게 되면 바로 잘라버리면 그만이니까. 예.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는 최대한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같이 참여하여서 예. 같이 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나가서 우리 택배 현장에 바꿀 수 있도록 좀 같이 싸웠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 가운데 노조 가입 안 한 사람들이 엄청 많죠? 예, 현재 지금 CJ 대한통운도 130명 중에 지금 15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노동탄압을 노동조합을 없애려고 예. 노동탄압을 자행을 하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이것도 그런 예입니다. 아 예.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노조 조직률이 뭐 10% 이하인데 예. 근데 택배 노동자는 더또 좀 심한 측면이 있네요. 예예. 예. 예. 이 방송을 좀 보고 택배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 보호와 인권 보호를 위해서 또 노조 가입을 좀 일단 해서 힘을 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제가 지금 택배 노동조합을 지금 시작한 지 1년여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지금 우리 택배 노동조합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처음으로 이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알게 되었고요.
이 택배 노동조합은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정말 노동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안도 이뤄냈다. 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택배 노동조합에 대해서 잘못된 말로 회유하고 잘못된 말로 택배 노동조합을 비하시키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지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단체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노동조합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노동에서,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전에 그냥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그 노동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자기의 노동자 그 권위를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셔서 편견을 갖지 마시고 같이 함께해서 같이 이 택배 현장을 바꿔나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